저희는 주일날 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성령, 성수 이 세 개를 묶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고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네 번만 복습하고 다음에 또 다른 네 번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포도가지를 자른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포도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 포도원의 농부가 말하기를 포도를 전제하는 가위는 손가락을 자를 만큼 아주 예리한 가위로 포도가지를 자른다. 포도가지를 자르면 거기 진물이 나는데 그 진물에 병균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케미칼 약을 바르고 테이프로 감싼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픈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견뎌내기 어려운 일을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동방에 가장 이름이 있는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성경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아들 일곱, 딸 셋을 잊어버리고 그의 모든 재물과 그의 건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뭔가 너에게는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포도나무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면 원래의 모습보다 포도나무는 작아집니다. 작아지지만 그 전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싱싱하고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과 아픈 견디기 어려운 시간인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중국 내지 선교사를 일으킨 허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patience, 둘째는 patience, 셋째는 patience,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빨리 응답되고 빨리 이루어지긴 목적이 있지만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정크 포도와 극상품 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포도를 이렇게 정화하지만 근동시대에는 포도를 따서 큰 통에 두면 사람이 발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밟습니다. 밟으면 포도 열매가 터지고 껍질이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걸 가만히 두게 되면 색깔도 변하고 맛이 없는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옮기게 됩니다. 또 옮기면서 포도주를 필터링해서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내 인생의 그릇을 뒤집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찌꺼기와 앙금을 정화시키기 위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 주변에 기쁨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재생산 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돌라오멜과 다른 네 명의 연합군 왕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밤으로 즉시 그가 평소에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네 명의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그때의 육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318명이
내 부족의 연합군과 싸울 때 얼마나 지치고 탈진되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일종의 아브라함은 재생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고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제자를 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희가 어떤 한 과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자 재생산을 하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픈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쉽지 않다고 그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른 한 교육자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힘듦이 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재생산이 쉽지 않지만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초월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격 미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를 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제 디모데가 감당을 했는데 디모데는 소심하고 눈물이 많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막강한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는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아주 이 지도자의 지침서와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좀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머니와 할머니와 주위에서 중보기도 하면 그 자격 미달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넣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요에다임아, 잠언, 비타민, 자녀들과 공부하는 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당장은 효과가 나지 않지만 5년, 10년, 15년이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의 효과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좀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바울과 같은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소심하고 여러 면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 같았지만 바울을 만나서 영적 멘토와 코칭을 받고 재생산을 받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우리 21세기 제자 훈련에 귀한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비밀 경호원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13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번 선교한 3차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때 바울은 에베소소를 방문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좀 더 머물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강청을 뿌리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19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2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아주 잘 익히 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고 항구가 있어서 외국에서 많은 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배들 들어올 때 외국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마치 에베소는 멜팅팟처럼 많은 사람들, 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어울러져 사는 곳이 에베소라고 보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는 퀸 오브 이피소, 바울 서신 중에 여왕이다 할 정도로 아주 깊고 심오한 진리의 내용이 에베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에베소의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크리스찬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좀 뿌리도 없고 우리는 연약하다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내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열매가 부족하다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체성이 흘리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마귀가 유혹한 이유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게으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림으로 나는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에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온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통이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생각하라. 뭐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나는 어떠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까?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지하게 있다고 하면 현재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2장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도 못 받은 것들 폄하했단 말이죠.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정통이 아니란 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마스크를 쓰셨지만 2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생각하라.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라고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라라는 말은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바울은 생각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라. 계속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사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실을 생각하고 주변 환경과 비교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할 성자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인치신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에 많은 배들이 들어오면 그 배 그 딱이라고 하는 정박장에 많은 가축들, 많은 비단, 많은 우울, 많은 나무들이 옵니다. 오면 이게 누가 누구 건지 혼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배를 그 상품을 배에 실기 전에 주인이 브랜딩 그 이 씨를 합니다. 뭐 자기 이니셜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씨를 해서 이게 부두에 정박이 돼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게 될 때 이게 누구 건가? 우리 텍사스에서도 이 소를 키울 때 그 소의 뭐 이 목 부분이나 엉덩이에 이제 그 인을 해서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전에 제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내용이 책에 필요하다 그러면 책을 많이 빌려드렸습니다. 책을 빌려드리고 뭐 저도 잊어버리고 좀 며칠 몇 주 지나다가 제가 그 책이 필요해서 보면 그 책이 그 자리에 없는 사실을 여러 번 발견했는데 책을 빌려간 분들이 한번 책을 빌려가면 가져오지 않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제가 도장을 만들어서 This book belongs to Daniel Park. 이 책은 박이나에게 속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고 인을 찍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 요요 신앙인들, 이렇게 요요,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때는 구원받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간간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요요 신앙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병이 있는가? 왜 사업에 진보가 없는가? 왜 이런 슬픈 일을 만나야 되는가?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자녀의 부모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BBS가 있었거든요. 그 저기 놀이터 앞에 아이들이 좀 모여 있어서 거길 가서 우리 이제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전에 아주 어렸는데 어느덧 커서 제가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꾸 제 눈을 피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이 여드름 난 얼굴을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좀 불편하니까 고개를 숙인 것을 보았습니다. 티네이저 아이들에게
여드름은 굉장히 bad situation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geometry, 기하학 시험을 내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티네이저 학생들에게 주말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섯 살 난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는 좋지 않다 하는 것과 어른이 보는 좋지 않다 하는 것은 그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그럴 때 야곱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느냐, 이 좋지 않은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 실상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좋지 않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생각할 때 이런 질병과 가난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죠. 다 있습니다. 왜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가.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번 COVID-19을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비밀리에, 비밀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소유로 보호하시는 분이다. 1981년 3월 30일 미국 전역 미디어는 한 중대한 사건을 계속 TV 방송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노폭 버지니아의 8살 먹은 남자아이가 리빙룸에서 패밀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CBS 방송이 계속 반복하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지는데 눈이 픽스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리건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서 잠시 어떤 모임을 갖고 나오는데 우리 존 힌클리라고 하는 그때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혼자 이렇게 짝사랑을 했는데 아무리 뭐 연락을 해도 연락에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좀 이게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면 나에게 반응을 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호텔을 나오는 리건 대통령을 향해서 암살을 위해서 총을 당겼습니다. 그 30년간 정신병자로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와서 지금 있는데 그때 이 8살 먹은 남자아이가 본 장면은 리건 대통령에게 총성이 들리고 그 총을 쏘는 순간 경호원들이 그를 리무진으로 떨쳐 밀어낸 그 내용이 아니고 리건 대통령이 있는 쪽을 향해서 총을 쏠 때 light gray jacket이죠. 얇은 회색 양복을 입고 자기 몸을 총을 쏘는 곳으로 돌려서 그 대통령을 보호한 그 경호원을 계속 눈을 고정했는데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 몸으로 총을 받았어요. 이 8살 먹은 아이는 아 내가 저렇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비밀 경호원이 되어야 되겠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비밀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이 경호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의 모토가 뭐냐면 The people elect them, we protect them.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보호한다. 60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그리고 예산이 500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7,000명. 7,000명의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예산이 2.2 빌리언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elect, 국민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통령을 보호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국민이 대통령을 일렉트 한 것처럼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마치 비밀 경험과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간간이 총을 맞는 경우가 있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성령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눈동자입니다. 조금만 이물질이 들어가도 우리는 눈을 보호하고 눈을 비비고 눈을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조그만 해라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임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보호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 조건은 에베소서에는 그 안에서 In him, in Christ 이런 말이 15번 나오는데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동아시아로 떠나는 우리 정선혜 선교사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What am I doing?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놀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지키시리라 보호하시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교회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내용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 모두가 해외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아,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어떤 일을 하든 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represent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비밀 경호원이 대통령을 지키듯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부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처럼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내가 지나고 있는 질병 재정적인 관계적인 왜 이 문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의 가위로 전제하신 것입니다. 비명을 지를 만큼
큰 아픔이 있습니다. 고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르시는 목적은 나무의 파괴가 아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은 수평적인 시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욥의 결말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인내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조명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돌려 온 열방과 민족과 종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라고 고백할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이 땅에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분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유성교회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파송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선교의 바턴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선교적인 교회, 선교를 가장 앞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뉴송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립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님, 제가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성경의 근거에서 정립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땅을 사랑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무엇하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재능과 삶을 살다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답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